영풍 속보재련소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오늘 열려 심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대해 영풍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합니다. 중앙행심위가 경상북도의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련소는 한 달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지만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보재련소는 지난 2월 낙동강의 폐수배출과 수질 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으로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